네, 안녕하십니까. 도화사랑입니다. 오늘은 투기장 12연승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핫세스톤을 하면서 최대로 많이 해본 승수가 10승인데요. 이번 영상을 계속 촬영하면서 12연승을 한번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사제랑 드루이드랑 수술사 셋다 제가 즐겨 하진 않는데요. 아, 그래도 뭔가 정이 있던 드루이드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할로윈이라서 투기장이 약간 다르구나. 그럼 카드가 두 직업 걸 쓴다고 치면 드루이드 거랑 도적 아니면 드루이드 성기사 드루이드 악사인데요. 카드도 카드인데 영능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좀 범용성 있는 성기사나 뭐 악사를 해야 될까요? 일단 일관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수부대원 불꽃매 해골이빨 사음꾼. 이거는 이제 패를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골라볼게요. 느낌 가는 대로 골라볼게요. 제가 핫스톤 안한지꽤 오래돼 가지고 요즘 메타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보면서 괜찮아 보이는 카드들로 한번 구상을 해볼게요. 이걸 하면 이제 빅두루를 좀할수 있겠네요. 약간 덱을 무겁게 가져가야 될것 같고. 한번 해볼까? 좋아. 전에 있는 이 퀘스트를 깨기 위해서는 하수인으로 마나를 10을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카드보다는, 주문 카드보다는 일반 소환 카드 위주로 덱을 짜볼게요. 근데 이걸 또 잘라면 주문이 있어야 되네. 이거. 비린내 나는 비행사가 좀 좋아 보이죠? 생명길상꾼도 내용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영능이 도적, 성기사, 악사, 어차피 뭐, 주문으로 얻기 힘들고. 비행사를 가져갈게요. 이거는 딱 봐도 그냥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오, 길상꾼이 또 나왔네. 근데 이제 가운데 흉측한 강사의 주문 폭주를 발동시키려면 이제 카드들이 주문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될것 같아서 저 코스트로 가져갈게요. 또 나왔네. 일단 이번 투기장 전략은 이 집단의 힘 퀘스트로 하수인을 소환하는 걸 노려보려고 하는데 이게 하수인이 고코스트 하수인 위주로 구성이 돼야 이 집단의 힘의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카드들이 굉장히 저코스트 하수인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게 이득을 보는 덱 구성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아까 길쌈꾼 같은 경우는 이 돼지고리의 성견자와 같이 연계를 하면 괜찮겠네요. 일단 다음 턴에 상대방이 내는 전투의 함성 카드의 비용이 5 증가합니다. 필요한 효과인가? 잘 모르겠네. 수정상이 날것 같아요. 하수인들이 너무 저코스트다. 이게 드루이드랑 성기사 카드. 요즘 빅두루 때문에 좀 무거운 게 많지 않나? 요즘 메타를 잘 모르겠네. 일단
뜻깊은 원정, 선택 카드를 발견합니다. 가운데 건 별로인 것 같죠? 카드 발견으로 갈게요. 아, 이 카드들이 좀 별로다, 전반적으로. 아, 난감하네. 이거는 무거운 거 가져갈게요. 이것도 가운데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희귀탈것 상인. 이게 좀 재밌는 카드인데, 내가 주문이 많아야 돼서, 지금 주문이 몇개 있지? 뜻깊은 원정, 하나. 힘의 축복. 별빛 성광. 이렇게 세 개밖에 없네. 그럼, 상인이 어차피 7코기 때문에, 그때까지 주문을 좀, 주문카드를 좀더 모아볼까요? 아, 이러면, 덱 컨셉이 좀 깨지긴 하는데, 나머지 카드들이 너무 별론 것 같아.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다 별로네. 이거는 주문 가져갈게요. 끈질긴 악당. 죽음의 메아리. 이 하수인의 공격력이 4 이상이면 이 하수인을 다시 소환합니다. 끈질긴 악당을 내고 힘의 축복을 바르면 끈질긴 악당이 다시 나오는데 그 끈질긴 악당이 또 버프가 발리지 않으면 또 소환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카드에서 생명력 회복 카드를 만든 게 있나? 없었죠? 지금 이거 받으려면 그 카르투스 수호병 요 카드밖에 지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 효과는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아 나머지도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가져갈게요. 아 여기 있네. 이중 주문이면 아까 생명력 흡수 효과가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아 이거 되게 별로다. 뭔가 첫날부터 12승은커녕 한 5승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래도 괜찮은 거는 주문을 좀 섞어가지고 적절히 퀘스트도 깨면서 주문 효과도 좀 받는 그런 덱을 짜고 싶은데 아. 너무 별로다. 노련한 마술사로 한번 생명력 바꾸는 걸 노려봐야 되나?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덱들이 저코스트 위주로 많이 있어. 아, 이게 투기장은 결국에 후반 싸움이라서 고 코스트가 그래도 많아야 좋은데 그걸 못 받아서 좀 많이 불리한 것 같아요. 강철 딱정벌레 전투의 함성 내 손에 비용이 5인 주문이 있으면 방어도를 5 얻습니다. 비용이 5 이상인 주문, 별빛 성광 하나가 있는데 그걸 계속 들고 있어야 방어도를 5 얻는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죠? 아, 일단 덱이 완성됐어요. 3코스트 이하의 카드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아까 초반에 잡았던 덱 컨셉 부가 퀘스트로 하수인을 소환하는 퀘스트는 금방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보상으로 나온 하수인의 코스트 자체가 낮아서, 사실 퀘스트 깨는 게큰 의미가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 코스트 위주로 빠르게 빠르게 카드 돌리면서,
한번 12연승 도전해 볼게요. 투기장을 오랜만에 해가지고 좀 두근두근하네요. 과연 몇 승을 할지. 이게 할로윈이라서 약간 캐릭터들이 재밌게 나오네. 어? 아, 이거 부가 퀘스트라서. 아이고. 게임을 너무 오래 해서 몰랐네. 아, 그냥 퀘스트가 아니라 부가 퀘스트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니구나. 아이고, 이거 운이 좀 있어야 되네. 그러면 어차피 할수 있는 일 나중에 좀 가져온다고 치고, 수정 상인으로 계속 카드 보면서 노래 볼게요. 목재 지원. 선택, 하수인에게 생명력 2와 도발을 부여합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아시스 정령 무난하죠? 자연의 징표. 또 너무 오래 고르면 민폐니까 적당히 보면서 할게요. 지금 수정 상인 내봤자 딜 맞을 거밖에 없으니까. 아, 이거 좀 별로다. 4, 5, 5. 아, 이거 카드 하나밖에 못 뽑네.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어차피 이걸 잡을 거니까 수정 상인을. 또 바를 게 있나? 코스트가, 아, 계속 애매해지네. 이럴 때는 일단 정리를 하는 게 맞겠죠? 아이고. 아, 이거 필드 싸움에서 그냥 진것 같은데? 그냥 처음부터 1패 먹고 가는 것 같은데,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일단 복사를 해서. 이 맞겠죠? 아, 큰일 났다. 6장, 7장, 8장. 그냥 경망했는데? 그나마 한 줄기 희망. 누더기 골렘. 일단, 아, 아까 얘를 잡았어야 됐네. 아이고. 이렇게 되면 일단 한턴 벌었으니까 좀 버티면서 가볼게요. 아, 근데 이거 카드를 너무 많이 준다.
이제 하나 될라나? 모내기까. 아, 큰일 난것 같은데. 기왕망한 것 같은데. 7코스트니까 다음이. 힐 남고. 큰일 났다. 야, 이거 어떡하지? 일단 이거 내야 될것 같긴 한데. 적당히 정리하겠죠? 그리고 뭐 요거 요거로 정리하고 얘를 잡던지. 일단 요게 있기 때문에 태양길잡이한테 빛별인 축복을 부여해서 버틸 수는 있어요. 아, 근데 버티기밖에 안 되는 거라서. 진실이 제 방패니. 이거 필드 싸움에서 계속 밀리다가 그냥 지는 구도인 것 같기도 한데. 아, 좀 봐봐야겠네요. 저도 덱이 대부분 가벼운 덱이라서, 이러면 그냥 정리되죠? 자, 11. 와우. 일단 첫 판은 퀘스트를 주시오. 답이 없네요. 이거 해도 얘로 정리하고 3, 5, 6, 7, 10딜에 11딜 딱 땜이죠? 끝났네요. 일단 구경이나 좀 해볼게요. 10, 8, 5, 마이너스 1. 일단 초판은 무난하게 졌고요. 그럼 두 번째 판부터 12연승 가는 걸로 가볼게요. 진짜 부가 퀘스트가 처음에 안 나오는 걸 몰랐네. 오, 나왔어요. 이게 나왔으니까 이제 얘를 첫 턴에 내고
계속 카드 이거 가져갈게요. 계속 1코씩 남기면서 이득을 보는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어? 뭐지? 2, 3인 야수를 내 손으로 그냥 가져온다고? 저럼 그냥 사기 아닌가? 2, 3 바로 낼 수가 있으니까 이 코스트의 공격력이 높은 하수인이 나오면 좀 애매해질 수 있겠다. 별론데?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은신을 안 풀겠죠? 풀려나? 안 풀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아까처럼 얘를 내봤자 드로를 한 번밖에 못 먹네. 그럴 바에는 딱정벌레를 내볼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 내 손에 있는 얘는 아닌 것 같고 공격력 2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오. 어차피 힐이 있어서 본체 때릴게요. 네가 마법봉을 부르니. 와, 이거 뭐야? 이걸 비싸게 낸다고? 다 고코스인가? 왜 그렇게 하지? 아, 이게 또 애매하네. 오른쪽 때려버리면 애매해지는데? 오, 좋아. 일단 정리를 좀 했으니까 얘를 때리고 힐을 쓰겠죠? 네. 그게 상식적인 거니까. 와, 상대 되게 좋다. 과연?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솔직히 4코스트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뭐 7개, 8개 또 적진 않네. 아이고, 수정 상인을 낼수 있는 각이 잘안 나오네. 뭔가 첫날에 3연패하고 무난하게 끝날 것 같은 각인데? 이게 아까 그게 뭐였지 이름? 불량아였나? 아 그래, 약삭빠른 불량아. 얘 중매로 나오는 거구나. 아 이게 두루이드랑 성기사가 나왔으면 그래도 광역기가 하나쯤 나올 만했는데 아까 안 나와가지고 아좀 별로긴 하다. 정리를 해야겠죠?
이거 쓰는 걸 누구한테 쓰냐. 아, 이거 전판이랑 비슷한 것 같다. 필드는 밀리고, 그냥 막다가 지는 게임. 필드만 막다가 끝나네. 대기, 저 코스트라서 필드를 정리를 좀 장악력 있게 가져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처럼 잘안 되네요. 와. 쫄았다. 아, 전판이랑 똑같네. 이거 또 버텨야 되나? 이거 버티기마다 끝나는데 계속? 아, 얘가 너무 안 좋다. 이러면 어떨까? 일단 조금 버텨보는 걸로 갈게요. 다음 판에는 그냥 수정상인을 각이 잘안 나오더라도 먼저 내야겠다. 약간 어그로 끄는 역할로. 그래서 수정상인 딱 정리하게 하면서 나도 좀 필드를 맞춰나가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첫날부터 0승 3패로 그냥 끝나면 멘붕 올것 같은데. 0승 3패로만 5번 할것 같은데. 깔끔하게 졌죠? 4, 1, 마이너스 1. 일단 2연패 했고요. 2연패 하고 12연승 달리는 걸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왠지 이번 판은 이길 것 같아. 느낌이 왔어. 이번 판은 이길 것 같아. 사제를 많이 하네. 사제. 다 넣는 게 맞겠죠? 오크 아니야. 이번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카드가. 처음에 필드를 세게 가져가자. 그게 맞는 것 같아. 괜히 이거 내고 또 했다가 빠르게 한번 달려볼게요, 이번엔. 막다만 끝나지는 않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2턴에 얘 내고, 3턴에 영역 쓰고. 환생이네? 본체 칠게요. 얘좀 이쁘게 생겼다. 포탈 로봇? 아, 이걸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아, 너무 아깝다. 쓰고. 다음이 4코스트니까. 수정처럼 찬란하게. 얘를 최대한 살려볼까?
카드의 뜻대로 공격력을 줘서 빨리 잡아버리는 게 날라나. 조금 애매하다. 또 버프 스킬이 있을까봐. 아 있네. 아 있어. 꼭 말하면 있어. 하스스톤 법칙이야. 생각하면 있어 상대는.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오 선방했어. 아 역시 훌륭하네. 자신감 넘치네. 오 이거 굉장히 큰데? 일단 잡을 수는 있겠네. 버프. 어 버프가 왜 이렇게 많냐. 야 야 버프도 없다. 와 이거 너무한 것 같은데 이거. 아까 뭐였어? 신의 권능 만찬? 이게 이코스트라고? 아이고 급격하게 암울해졌는데? 아 이거 답이 없는데? 이거 앞에 두 판이랑 똑같은데? 한 중반에서 필드 먹히고 도발 나오면 도발 내서 막다가 그냥 막기만 하다가 끝나는 게임. 야 이거 첫날 내가 하스스톤 오랜만에 이제 다시 시작해보겠다고 맘먹고 찍은 영상인데. 첫 투기장 혹독하게 신고식하네요. 이거 아 답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답을 찾자면 일단 얘를 내서 막아야 되니까 벌떼가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누더기 골렘. 아이고 큰일났다. 와 너무 든든하다. 아니, 너무 든든한데 이거? 피해를 받을 때마다 공격력이 2를 얻는다고? 근데 상대가 사제야? 이것도 무한 버프겠는데? 벌떼가 나오긴 했네요. 나오긴 했는데 큰 의미 없어. 막다 끝나는 거 똑같아. 오히려 안 좋아. 오히려 얘 키워주는 거야. 얘로 얘 잡고 얘로 얘 잡고. 아 번지치겠다. 어 이거 큰일인데? 일단 정리하고. 아 이거 졌다. 아 가밀었다. 너무 오랜만에 해서 가밀었다. 10승밖에 해본 적 없지만 최대로 가밀었다. 사제 카드가 괜찮은 것 같네. 다음엔 사제가 나오면 사제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하면 이렇게 잘하진 않겠지만 뭔가 사제가 괜찮은 것 같아. 사제를 해봐야겠어. 아 이거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즐겨라. 너에게 버프를 준다. 너에게 공격력을 준다. 나를 끝내라. 달게 받겠다. 0승 3패. 달게 받겠다. 이건 뭐야? 보상이 나오는 건가? 뭐지? 일단 꺼볼게요. 오랜만에 하스스톤 하니까 퀘스트를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까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단 하스스톤 오랜만에 투기장이랑 진행하면서 대충 요즘 메타 알았고요. 다음번에는 사제를 하면 1승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지? 뭔가 좋은 거 줄 것 같다. 아닌가? 그냥 이전 시즌 거구나. 네, 오늘 하스스톤 투기장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결과는 0승 3패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승 3패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2연승 하는 그날까지 한번 투기장 달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